안녕하세요. 와랑와랑 TV 김성홍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장인정 아나운서 휴가로 제가 오늘 하루 함께하게 됐는데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성홍님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뭐 좋네요. 분위기가 말이죠. 네, 어우, 네. 저도 뭐 TV로만 뵙다가 네. 이렇게 또 함께 진행을 맡게 되니까 정말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소면에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성홍님, 걷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 걷는 거요? 네. 제가 사실 그 다리가 짧아서 좀 걷는 게 불리하긴 한데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루에 뭐 만보 채우시나요? 매일은 아닌데 가급적 좀 많이 걷자 해서 저는 수목원에 많이 가요. 이게 숲에 네. 그 향기가 되게 좋거든요. 네. 네. 정말 뭐 제주는 걷는 길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렇죠. 많은 숲이 있어서 걷기에 그렇습니다. 참 좋은데요. 뭐 요새 올해 걷기 축제도 한창이지만요. 요즘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무언가 활동을 하면서 걷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죽깅, 플로깅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아, 들어봤죠. 네. 네. 이제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우리 또 환경을 지켜야 되니까 쓰레기를 줍는. 맞아요. 네, 그래서 건강도 챙기고 또 환경도 지키고 또 제주의 소중함을 또 걸으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참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걸으면서 이렇게 뭐 동전 줍고 이런 것밖에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정말 쓰레기를 줍거나 남들이 버린 것들을 이걸 주우면서 환경을 같이 지킨다는 그 보람이 전 되게 클 것 같아요. 그럼 아직 플로깅을 안 해보신 네, 거네요. 네, 해보려고 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이후로 네, 많이 많이 네. 하시면 좋겠고요. 또 걸으면 그만큼 마일리지가 쌓여서 기부할 수 있는 워킹 챌린지 행사도 곳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와랑와랑TV 첫 순서 우리 동네 말장시 오늘은 어떤 주제로 수다를 하셨을까요? 제주어로 만나보는 우리 동네 시사, 우리 동네 말장시 바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갈치 싸댄 동새벽이부터 촐령 나서난구나. 쌈이랑 마랑 피시나 이거 작년이랑 지치나. 동새벽이에요? 소문이 들은구나. 갈치 싸댄 해고 한데 새벽이 동새벽이 존 못 자면 갔다 못한구나. 야, 무슨 아침부터 나한테 전화하네. 나 갈치 큰 크는 거 상관 무슨 저녁에 랑 저 산돌고개 갈치 호박 소로 놓고 행 먹게 허먹인 게 빈 소들어 하신 게 이게.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 갈치를 좋아합니다, 걔. 아이고. 걔 오래간만이 오늘 저녁에는 갈치조림이나 해줘 그래. 보카이신디. 걔 걔나 빈손으로 암시냐. 아이고, 성냥 강보라니. 갈치값이 뭐 작년이나 뭐 그 작년이나 똑같읍니다, 걔. 막 싼데 넘어. 아이고, 이제 뉴스에 보나 소문난 거에 보나 갈치가 남이 그냥 잡혀보나 그냥 냉동장고에 재구하고 구출 마트 쌓였던 흡지다, 걔. 걔 김씨 강보남씨 쌈이랑 마랑. 아니, 걔는 누나 그 동문시장에 가면 그 관광객들 하영상 가는 그 큰 대갈치 그거 방언 거 아니까? 아이고, 걔 기억에 홍본을 먹어도 걔 제대로 된 걸 먹어서 될 거 아니야? 맞아. 나 스타일 알지 않았고한 게 지레는 좋을라도 큰 대갈치 아니면 난 얘 사질 안 합니다, 걔. 야, 옛날 저 남자 사귈 때도 180 넘은 것 들면 사겠어. 진지는 것도 다. 진요만 해도 소나이들은 막 2만씩 그런 것 들면 사그래. 아니, 그 갈치도 이게 많이 잡힌 때에도 이제 막 큰 갈치들은 가격 변화가 거의 없을 거거든. 이게 나가 알기론 한 상자에 7에서 한 13마리 정도 이 정도 들어가면 특대 갈치를 넣고 그 다음으로 대갈치는 보통 한 상자에 한 19마리 이 정도 들어가는 걸 대갈치를 넣고 이런 큰 갈치들은 예 관광객들이나 뭐 향토음식점에서 꾸준히 산가 보나 가격 변동이 거의 없을 거거든. 야이 말이 맞은 거 남수도 존 좋는 거든 잘도 하십시오. 잘도 하세요. 야 이거 저 말라는 거 보나 이거 네. 저 정도 착착 나오자면 수협에 혼 20년 이상 근무한 그 상무. 이거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시야. 아니면 아침에 그 경매 하는 데 가는 거 아니면 너 그쪽 못 하는데. 아니 그런 거 다들 옛날에 중간 도매상 뭐 이런 거. 작년이 예? 그 서귀포 수협 그 위판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어요. 아이고 경해놨구나. 게 어쩐지. 나는 그때 제주산 갈치에 대해 완벽하게 마스터를 했어. 이제 더 궁금한 걸랑 나한테 고르소. 예. 나가 들을 때 야 이거 경매할 때 고만이 있어 살 건데 경매하는데 옆에 간 지강한 막 손벽 들렀다네. 1번이 뭐 이런 건 자격 이신 사람만 하는 건데 야 이 그 옆에 헛구단 너 가라 그때 집에 왔어. 경을 잘려서. 그러게. 야 경에도 어디 갈치 공부 다영하신 게 저기 요망지게 말 잘하는 거구나. 그래. 예. 요즘 그 갈치 풍년이라면은 수협에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그 뉴스를 예 나도 들었지만은 난 뉴스만 들어도 아 요즘 한 상자에 한 33마리에서 한 45마리 들어가는 중간 씨알 그 갈치들이 냉동고에 막 쌓였겠구나. 아. 다 알아집니다. 이게 손바닥 안에서 다 보여서. 아 걔는 그 혼상자에 33마리에서 그 45마리 들어가는 게 중간 씨알. 중간. 중간 씨알. 그러면 그런 갈치도 걔는 먹을 만
하느냐. 예, 네, 그 마트에 가면 그 짤랑 파는 갈치들이 수게. 어. 그 중에서 딱 먹기 좋게 큰 것들이 수다게. 어. 이게 그 중간 씨알 갈치들이고, 아. 구엉 먹어도 좋고, 튀경 먹어도 좋고, 이게 국부령 먹어도 좋고, 조림행을 먹어도 좋고, 다 좋아, 이거는. 아, 이거 맞지. 야, 경원 갈치들이 요즘 수염 냉동고에 모퍼란 건 대매정이신거라. 아유, 기분. 야, 근데 요즘 밤에 보면, 그냥 막 불안 켜집니다. 그게 다 갈치 빼들 아니까. 그 재고들경 싸염신데 그처럼 무사경 작업들은 계속 캠신고. 그저 나가글 또 고나주마이. 예, 무사. 나가 이 저 바닥 일에 대해서 나가 또 잘 아느니. 아이고야, 또 어디 주소 들은 건 있으세요? 아이고 저런. 저 요즘 그 바닥에 보면 막 불산 그 저 작업하는 배들 말이야. 한치 빼 아니. 이 아이고 한치 끝난 지가 언제냐 이게. 이걸 저 낚시 중에도 주낙으로 잡는다 주낙으로. 예예 예. 예, 예. 줄에 낚시가 계속 돌아져 있는 게 주낙이다. 예. 그 주낙으로 잡앙 생물 상태로 포는 갈치를 잡는 배들이라. 그럼 이 생물로 잡은 갈치들은 저 동물시장이나 향통수점 이런 데서 꾸준히 상가주. 그럼 우리가 마트에서 상 집에서 저 구워 먹고 저 튀겨 먹고 뭐 조림하는 이 갈치들은 배들이 여기서 불쌍하는 배 말고 막 저 멀리 나간 한 달 이상 저거 버는 배들. 그 배들은 갈치를 잡으면 냉동을 바로 거기서 시키네. 그때 그 냉동온 갈치들이 이제까지도 이제 냉동고에 꽉 차고. 이제 하대는 게 그거로구나. 그렇지. 그게 지금 갈치도 경호주마는 추자도 조기도 경임 세계 막 아이고, 아이고, 창고가 아이고, 아이고. 모질해 지금 막 다른 지역 창고까지 빌어내 아이고, 막 대매남대 냄새 세계 나가 그저 갈치배만 나가 혼 20년 다시 그때 또 아이고, 1등 항해사로 겸이 한 120살 됐구나 아니 이게 그 참 나가 일본 넘어가기 전이 네. 그때 나가 갈치배 타다가 지름이 처음이구나 2년 탄생이 섬이 보인 줄 알았네 섬보이나 이거 한라산이구나 내려신데 그러니까 아이가 거긴 일본 잘못 내린다 일본 가보자 이번에 하면 다섯 번 밖에 없죠 그때 뭐 미랑했죠 근데 그걸 잘못 대고 나가 잘못 내려네 그때 옷꽃 화장실만 금방 갔다 오고 구장에 갔다 온 거래 이 배가 가보니까 일본에서 산 거야 아이고 어떤 말 산디 아이고 우리 맹부 삼촌 갈치배 일들 항해사 해놨대 너는 소린 또 오늘 처음 생전 처음 또 들었어. 나도. 아이고. 아이고. 은갈치 양복 입어그네. 타방으로 콜라텍으로 댕겨난 건 봤어. 아이고 머리 새로 했으면 무사과하게. 그 얘기는 하지 마. 저 너네 무슨 좋아 갈치에 대해서 말이야 아는 챙들만 하고 말이야. 어? 그러면 너네 갈치들이 그 저 바닷속에선 어떤 저 형 헤엄청 되는지 아나? 아, 영자 몰라. 형 치는 거 아니야? 물고기를 치는 거. 걔는 아는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장어 치는 거 하는 거 아니야? 걔는 아는 책들을 하지 마라. 걔 못 당해 헤엄청. 갈치 말이야 바닷속에서 딱 일자로 형 딱 세워져 있어. 아이고. 그래서 옛말에도 말이야 옛 선인들이 뭐랬냐면 나는 갈치처럼 과짝과짝 인생을 살아왔다. 이런 말도 했다 옛날에. 이런 말도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나? 내가 처음 들었어. 야 김PD 이거 보여줘보라. 야네 이거 보라. 자료 봐라 자료. 오케이. 저 봐라. 오케이. 저 갈치 말자. 진짜 과짝과짝 수다게. 아우 진짜네. 아우야. 진짜 무슨 CG 아니라. 야 나 지뢰보다 더 큰 것도 신기해. 아 무슨 말 하게. 오요요요가. 합성한 거 아니가. 저 진짜 갈치가 말이야 깊은 바닥에서 저 주로 과짝과짝 샀다가. 오이구야. 야네가 또 밤만 되면 물 우털에 막 오는 습성이 있어. 그걸 이용해가지고 밤에 불을 그쪽 쌓아놓으면 건건한 올라왔구나 야네들이 그냥 밑에서들 그냥 막 올라오는 거야 아이고. 그걸 주낙으로 막 잡는 거 아니야 이게 아이고 그냥 처음이 듣당 보난 젊을 때는 은갈치 양분만 이번 댕기는 줄 알았신디 아이고 보난 갈치 전문가 다 되신 게 다 됐어 하여튼 경우고 옛날에 그저 나추룩 말이여 그저 30일이고 40일이고 바닥에 다강 그거 잡히는 족족 그 배에서 그 갈치들을 냉동시키는데 구추로 고생하면 잡은 갈치들이 말이야 이제 안 팔려네 막 냉동실에 있더라면 나도 참 남일 같지가 않고 가슴이 아프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그난 영 맛 좋은 갈치양 막 하영 상 냉동실에 제겨놨다. 그렇지. 먹고 정할 때 꺼내요. 국도 끓영 먹고 응? 조령도 먹고 튀경도 먹고 영 먹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 그렇지. 야 혹시 야 맹부삼촌 뭐 어디 수협에 아는 사람 없을까? 수협에 그럼 발 넓은 사람. 실리가 있나? 맞죠. 나가 일단 그저
아, 우선 그 저 한림수협의 우리 저 김시준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서귀포 수협은 또 조합장이 김미자 조합장이고. 여자 조합장이지. 아, 여자 조합장. 최초,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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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최초. 여성 최초. 아, 갈치 잡이 배가 말이야. 반 이상은 이 서귀포 수협 소속이라. 아, 귀에 납니다. 그러니까 난 나가 서귀포 수협에도 그 저 이 판매를 담당하는 과장이죠. 아유, 친나요. 아, 여보세요. 아, 한 과장. 아유, 받은 색이요. 아이고, 너 참 어디 그 평생 과장 임식이. 아, 빨리빨리 상무가 돼 살 건데 이게. 아, 이거 참말로. 아, 요 재고가경 하소. 야개문 이거 이 직판 행사를 행네. 아, 할인 행네. 아, 경험은 그냥 상 할 헐러게 사면 될 거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 25마리 들어가는 게 18만 5천 원 해난 건 이제 16만 원대로 내려가. 그 다음에 33마리에서 45마리. 아, 그건 12만 5천 원인데 9만 8천 원이라. 아이고, 싸야. 아이고, 혼 3만 원 가까이 내려가 버리신 게. 나 다섯 쌍. 서귀포 수협 직판장이. 가게 사래. 겨고. 나 이제 갈게, 이제 갈게. 이제 갈 거라네. 난 강거저 이신 거 아무거나 살게. 그건 좀 현금으로 가져가면 될 거 아니냐. 알았죠, 알았죠. 나 저 금방 가끔해. 동안이시라도 그 뒤고. 알았죠, 알았죠. 야. 야, 과지급사 고치. 뭐야, 그런데 고치간단 말이야. 아이고, 과지급사게. 갈치가 어머니 큰 건지 봐. 누가 사게. 맞아, 과지가게, 과지. 네가 고치한 거야. 나가 운전을 거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 나만 오래, 나만 오래. 에이, 그거 에이고, 또 머리, 또 머리 쏜다. 아니요. 혼자만 가면 선물 어째. 또. 계좌로 돈 보내면 나가 그만해 사오고. 야, 과장아. 아이고, 과지급사 고치. 무시고, 네 개 사면 오라. 야. 네 분의 정말 수다가 이렇게 정겨울 수가 있나 싶어요. 잘 봤습니다. 네, 알아듣나요? 이렇게 대부분 그래도 알아들은 것 같아요. 일단 먹을 거 관련 얘기는 제가 또 잘 알아듣습니다. 아니, 사실 오늘 이제 저녁 뭐 먹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갈치를 먹어야 할 것만 같은데요. 그렇죠. 뭐 아까 그 대화 중에 나왔습니다만 너무 이 큰 갈치만 선호하다 보니까 아까 뭐 25마리, 뭐 35마리 이런 사이즈들이 지금 많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렴할 때 좀 사다가 이 또 갈치는요 구워도 맛있지만 튀겨도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뭐 바삭바삭하게 튀기면 이게 또 아주 그냥 가시 중간에 굵은 거 빼고 옆에 그냥 다 가시도 다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또 부드러우니까. 가시 씹어도 맛있더라고요. 네, 이럴 때 좀 저렴할 때 많이 좀 여러분 구입하셔서 냉동실에 좀 보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 좀 볼까요? 네, 워크아웃님이 우리 은주 아나운서는 제주도 말 알아들으시나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제가 참 놀림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이 알아듣고 있어요. 제가 다른 프로그램 또 즐거운 오후 2시나 다른 이제 회사의 프로그램들 통해서 제주어를 하루에 그래도 한두 개씩은 꼭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돼요. 네. 자, 이대우 님도 갈치는 제주의 대표 상품이죠. 이렇게 또 그렇죠. 갈치에 대한 칭찬해 주셨고요. 네, 김상범 님께서는 매주 모르는 게 어신 명부삼촌 제주에만 있긴 아까워. 네. 알쓸신잡 시리즘 진출하셔야. 어신이 없는 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또 이렇게 배워갑니다. 네네. 여기에만 있기 아깝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또. 뭐 네. 어디가 됐던 연락 오면 무조건 간다는 게 그 삼촌의 그 네. 또 인생 모토이기 때문에 정말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동해번쩍 서해번쩍 그렇죠. 계속해서 해주시고요. 네. 이선아님께서 네. 와랑와랑 유튜브 땜시 갈치 공부 많이 합니다. 네. 제주 사투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제주 사투리에 빠지신 분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요. 지난 주말에 그 우리 제주도에서 또 아주 중요한 또 경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제주 유나이티드의 파이널 A 진출이 걸린 아주 중요한 경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네, 전국 현대와 우리 제주 유나이티드 역시 우리 또 제주 FC도 이제 그 팬들이 워낙 많습니다. 우리
이제 환경, 네, 가입. 환경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이벤트를 하니까 막 아이들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재생 유니폼이 재생 유니폼. 재생 유니폼이요? 네. 우리 그 플라스틱을 저렇게 이제 그 팬들이 모아오면 네. 그걸로 이제 재생 섬유로 만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유니폼을 만든 거예요. 지금 저희 시작한 지가 한 시간 정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쌓여 있고 뒤에 보시면 플라스틱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3천 명만 입장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매진됐답니다. 와 대단합니다. 네.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오늘 경기에 따라서 저기 뭐 그 세 팀이 세 팀 중에 한 팀은 하위 스플릿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포항, 수원, 제주 중 한 팀이 떨어지게 되는데 오늘 반드시 이겨가지고 상위 스플릿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파란색 유니폼이 지금 아까 그 재생 유니폼이죠. 네. 네. 색깔도 와, 예쁘네요. 그럼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마 첫 골을 그렇. 아하, 골대를 맞았군요. 아쉽습니다. 네. 아, 중거리 슛이 안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또 막아내죠. 아쉬워요. 아, 기회가 많았네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기회가 많았어요. 네, 그래도 뭐 우세하네요. 그렇죠. 생각외로 많이 밀릴 줄 알았는데 그 상대 미드필더 네임밸류에 주눅 들지 않고 공격해 나가는 게 후반전에는 뭔가 일을 낼 것 같습니다. 자, 잠깐만요. 이거 많이 보던 손인데요. 손 보고 하시나요? 자, 우리 김영찬. 예. 와랑와랑 말장씨. 아. 여기가 있군요. 야. 지금 뭐 이곳이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전광판이거든요. 이곳에서도 이제 경기의 모든 것들을 지금 전광판에서 다 해 주시기 위해서 무전이 들어오거나 선수 교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정말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또 제주 유나이티드와 전북 현대 그런 꼭 이겨야 되는 경기가 있어서 지금 이 경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음악을 좀 네,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음악을 좀 이렇게 누구나가 다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좀 준비를 이렇게 골 그 효과음도 준비했는데 네. 안 틀게 되면 상당히 서운하겠습니다. 아 근데 하지만 안 틀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 정말요? 예. 자, 음악을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네. 네. 아이들도 열심히 응원합니다. 목소리 큰, 화이팅! 목소리 큰 중에 한 분 계십니다. 아, 아시는 분이요? 아, 네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김진수 잘 먹고, 김진수!
아, 혼자 감독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지금. 네. 마무리만 좀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당장 이번 시즌. 저분 목소리. 아, 정말 네. 우렁찬.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경기 그 네.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잘 됐어요 김승준. 네, 마가라 삼촌. 아니, 마가라 삼촌 아니십니까? 예. 아 오늘도 오셨습니까? 예. 오늘 경기가 무척 중요하다고 하는데. 네, 오늘 중요한데 우리가 두 번을 지금 이겼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1대 0 아니면 2대 0으로 이기지 않으나 원정 가서 우리 3년 전에 4대 0으로 이기고 그랬으니까 아마 이기질 않을까 그리 저의 추측으로는 자 후반 17분 찬스가 왔습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간 거 맞죠? 들어갔어요 어디 골키퍼가 어디 갔나요? 동점골이 나면 동점골. 바로 곧바로. 아, 예. 야, 이것도 팽팽해 지는데요. 감동이 있을까요? 네. 동점 상황에서. 안 돼요, 안 돼요. 아, 이거 들어갑니다. 아이고. 10번 46번. 아, 46번이면 아, 정말 2대1. 이제 네, 역전이네요. 네. 갑자기 분위기가 지금 침울해집니다. 네. 후반 46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 기적 같은 아 핸드볼 파울 페널티 킥이 주어집니다 이제 야 중요하죠 중요하죠 아, 정말 얼마나 떨릴까요 그렇습니다. 이 한 골 중요합니다 제가 막 긴장이 이게 들어갔어요 아 2대2 아 참 다행이네요 아, 고마운 골입니다 파이널 A 진출이 확정됩니다. 네. 파이널 A 진출한 만큼 후회 없이 더 열심히 해서 아챔 봤으면 좋겠습니다. 팬들이 플러스 모아서 만들어진 예쁜 유니폼으로 이겨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좀 힘든 상대였는데 이겨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남은 경기 전승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최강재준 화이팅! 최강재준 화이팅! 만들어진 든든한 갑옷을 아, 입어서 이길 네. 수 있었다는 거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주 바당 유니폼이 큰 역할을 했네요. 네. 결국 파이널 A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낸 것도 바로 팬들의 저런 또 열정과 그런 응원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재생 유니폼은요 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40~50%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요. 재생 유니폼을 만들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50개의 투명 페트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팬들 덕분에 무려 몇 개나 모였냐면요, 네. 19,255개가 모였다고 하니까요. 정말 뭐 제주 FC 선수들뿐 아니라 팬들도 참 멋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다음 순서는 또 우리 장인정 씨가 롱보드를 탑니다. 아, 저 네.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 재밌게 봤는데요. 네네네. 제주 본연의 모습이 살아있는 곳이죠. 보딩 스폿 오조리로 떠나보시죠. 보딩 아일랜드 여덟 번째 편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왜 이렇게 정중해지셨어요? 한 주만에 무슨 일이에요? 안녕하세요. 8회씩이나 해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우리 쌤들 재계약 그렇게 네. 원하던 네. 재계약. 네. 자 그래요. 우리 여덟 번째 편 오늘은 어디 나와 있죠 우리? 여기가 오조리에 있는 올레길 2번 코스 중간쯤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히 풍경도 좀 이국적이고 색달라요.
지금 이 길 사이로 이렇게 물이 양쪽으로 있고 해서 와 굉장히 좀 이국적이면서 오늘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배울 것들 어떤 게 있죠? 오늘 배울 편은 하프 피글렛이라는 것입니다. 네, 하프 피글렛? 네. 피글렛? 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피글렛? 네,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하, 전혀 상관이 네. 없는 기술이군요. 물론 저같이 짧은 사람이면 짧기 네. 때문에 그거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저희 장소를 이동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재현쌤이 오늘 배울 게 하프 피글렛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에게 그 친숙한 피글렛과는 조금 관련은 없지만 네. 그래도 성공을 하면 그렇게 귀여워 보일 수는 있다. 아 네. 그쵸? 저 말고.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하프 피글렛 우리 오늘은 시범쌤이 은혁쌤이 되셨어요. 네. 당첨. 네. 시범 보여주시죠. 들어갈까요? 네. 올라탄 상태에서 네. 180 들어가고 발 내려놓으면서 방송에서 뭐라고 나와있죠? 너무 쉬운 것만 알려준다? 아, 자, 그랬나요? 오늘 그래서 선생님들이 단단히 저를 길을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셨군요. 돌고 돌고 딛고 딛고 오호 네. 어, 뭐 가능할 것도 그쵸? 같기도 네. 하고 안 어려워 보이죠? 어깨 먼저 일단 그렇죠. 발 놓고 네, 여기서 오케이. 체중 어디? 체중 뒤에. 네, 그렇죠. 자, 거기서 발을 내려놓습니다. 네. 이때는 왼발이 네. 바퀴, 뒤쪽 바퀴에 좀 붙어서.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보드가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진행이 되고 네, 발이 180도 돌려서 돌려서 네. 그렇죠. 여기서 다시 자. 맞아요? 에러. 왜요? 이게 이 앞으로 가면 돼요. 네. 근데 네. 이렇게 타셨어요. 아. 자 하나. 이렇게 하고 네, 오. 내려오고 자, 그러면 보등 보등 가고 있을 거고 있을 거고 네. 앞으로 그렇죠 네. 이렇게 네. 어 아니요 그리고 정면 보시면 돼요. 아 정면 그냥 일로 가면 돼요. 네 이거를 가면서 어떻게 하죠? 이것도 멈춰 있는 거에 배경만 흘려주세요. 어렵다 가는 거에 트레드밀 이렇게 천천히 해요. 네 생각하면서 하고 왼팔 오케이 발 내리면서 그쵸 가고 그쵸 돌죠 어 빨리 탔어요 네 하고 오오오 아 아 이거 내가 근데 돌 때문에 안 된 거야 그쵸? 아이 돌멩이 그쵸 돌 때문에 돌멩이 안 된 거야 그쵸 그쵸 맞아요 와 뛰어 나갈 뻔했어 대박 대박 오! 성공인가요? 오! 대박! 오! 진짜 성공했어요, 저. 이거 제주도에서 두 번 만에 성공한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없죠. 네. 없어요. 이거 공식적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욕심이 또 나네요. 여기까지. 빠른 보기. 이 하프 피글렛을 성공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제 자신이 기특해요. 아, 네. 너무 빨리 하셨어요. 이거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네. 오! 오! 이번에 스모스 했어요. 너무 또 쉽게 제가 성공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까 은혁쌤이 또 하나 또 추가해서 또 서비스 하나 얹어주세요. 스텝 계열을 생각보다 약간 다른 계열보다 약해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텝 하나 추가를 하죠. 스텝 보강. 오늘은 보충 수업, 보너스 보충 수업, 스텝 보강. 크로스 스텝이라고. 네. 가장 기초라고 하는데 네. 모든 튜토리얼의 1번 스텝이거든요. 네. 근데 절대 1번이 아니에요. 왜죠? 지금 정도의 보드를 타셔야 네. 할 수 있어요. 해보면 알아요. 와. 오. 기초예요. 제가 또 스텝에 약한 사람으로서 대단해 보입니다. 신기한 게 되게 그 보드 위에서 발걸음이 되게 뭔가 총총총 좀 가벼운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샐러드만 먹는 걸 알겠어. 아, 완전되는 손. 그다음에 네. 네. 그다음에 하나, 힐, 힐, 타세요. 토, 그렇죠. 토, 하나, 토 다음에 둘, 하나,
커빙 다음에 하나. 오. 그렇죠. 자, 이게 달리면서 하니까 생각보다 공간이 안 아껴지죠. 네. 흥청망청 쓰면은 나중에 노후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똑같아요. 공간을 아껴 쓰고 네, 오겠습니다. 네, 공간을 아껴 써요, 네. 진짜. 처음에 두 스텝 할 때 엄청 공간을 많이 썼었어요. 가빙. 가빙. 하나. 둘. 빵빵.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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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와. 공간이 생기니까 발 낮잖아요. 나이스. 대박. 대박. 뭐든 아껴 써야 돼, 진짜. 와, 대박. 와, 방금 스텝 가린 고비 같았어요. 와, 대박. 와,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정확하게. 청춘하게 아꼈었죠. 처음에 두 개 아꼈으면 네. 다 보이니까 디딤만의 여유가 생겨. 공간. 네. 공간. 공간 아껴 쓰자. 호! 오! 호! 오! 오! 누가 보면 롱보드 대회 우승한 줄 알겠어. 우승 시켜드릴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어머나. 저 지금 스카웃 제의 받은 건가요? 아, 그만큼 행복합니다. 오늘 원래 우리 선생님들이 계획을 해오셨던 하프 피글렛 플러스 크로스 스텝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천재. 천재, 천재. 모두 천재. 모두 천재. 짱이다, 진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열심히 보딩 또 해봐야겠죠? 자, 출발. 가시죠. 고고. 출발. 이쪽? 이쪽? 라고 써 있는데 또 안 쉬었다 갈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딱 벤치도 있고 좋은데요? 네. 생각보다 편해요. 편하죠. 네, 생각보다 편해요. 여기가 오조리잖아요. 네. 오조리. 나를 맞춰라. 아하. 오조리의 지명. 무슨 뜻일까요? 오조. 네. 아닙니다. 아닌가요? 틀렸습니다. 빨리 오죠. 예. 빨리 오죠. 네, 빨리 오조리 아니에요. 뭐가? 어? 뭐가요? 아니, 동쪽에 있으니까. 뭐라도 바람이든 파도든 참신했지만 네. 두 분 다 틀렸습니다. 오조리가요. 네. 아, 이렇게 똑똑한 척은 나 혼자 네. 해야지. 네. 일출봉에 해가 들면 네. 가장 먼저 나를 비추라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오조리가 제주에서 가장 먼저 이 햇빛이 비추는 곳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이 아침에 햇살을 쫙 받는 곳이랄까. 그래서 그런지 햇살이 굉장히 뜨겁네요. 그러면 다 쉬었으니까 네. 이동하시죠. 그러니까요. 빠르게 이동할까요? 네, 가시죠. 더우니까? 네. 좋아요. 뭐 저희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런 그 보드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대리만족할 수 있었던 그런 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항상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의 멋진 모습 또 다음에 또 다른 도전으로 볼 수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제42회 만덕제가 봉행이 되었고요. 또 올해 김만덕상 시상식이 열렸는데요.
의인 김만덕의 정신을 또 계승하고 기린의 뜻을 담은 그 현장 저희들이 화면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지다. 의인 김만덕을 떠올리면 따스한 나눔과 사랑이 가슴으로 스며드는데요.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현장 속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지난 17일 제주시 사라봉 모충사에서는 제42회 만덕제가 봉행됐습니다. 조선시대 성별과 신분의 한계를 넘어 나눔을 실천한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하고 업적을 기리는 이 행사는 지난 1980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김만덕상 수상자와 역대 수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펼쳐졌는데요. 제주의 자랑스러운 여성 김만덕을 기리는 제례인 만큼 여성 재관들에 의해 봉행됐습니다. 엄숙한 가운데 만덕제가 봉행되고 헌화와 분향이 이어졌습니다. 제주 여성의 강인하고 흐러운 정신을 영원히 본받게 해주셨나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세월이 흐를수록 그 훌륭하신 은공과 유덕을 기리는 마음 간절하여 여기 정성을 들여 여러 가지 재물을 올려 제사하오니 부디 흠향하시고 그 높으신 뜻이 우리들의 가슴에 길이 전해지게 하소서. 흉년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해 전 재산을 내놓은 거상 김만덕. 그 숭고한 나눔과 베풀음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대에 더욱 깊고 소중하게 다가오는데요. 김만덕 재단 이사이자 제주를 대표하는 연기자 고두심 씨가 그 뜻을 담아 김만덕 일대기를 낭독했습니다. 1792년 정조 16년부터 4년 동안 제주에 흉년이 들어 많은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김만덕은 자신의 재산 1천금으로 육지에서 양곡 500석을 구입하여 450석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도록 관에 기부하였다. 이어 김만덕상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봉사 부문에는 김추자 씨, 경제인 부문에는 김경란 씨가 선정됐는데요. 김경란 씨는 어려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과 기부금 전달 등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여성 경제인입니다. 봉사부문 수상자 김추자 씨는 50년 동안 기초수급자와 어르신 등을 위한 기부 및 봉사, 물품 후원을 펼쳐왔답니다. 우선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받아도 되나 할 만큼 봉사를 했는지 뒤돌아보고 어쨌든 사회에서 이렇게 좋은 상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사회에 더 잘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미혼모와 또 결손 가정 또 어린이들 이런 쪽에 제가 조금 더 좋은 일을 제 힘을 조금 더 키워서 좀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받을 줄 몰랐는데 이게 몰랐는데 내가 그만큼 노력한 보람이 있는 것 같다. 이거 이렇게 받는 것이 나가지. 어떤 분이 나신데 뭐랜 조언을 해줬냐면은. 봉사할 적에 왼손이 하면 오른손 모르고 오른손 하는 거 왼손 모르겠으리 꾸준하게 하고 나면은 뭐 큰 보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나신 조언을 해주셔야 내가 그 말 듣는 때부터는 아 이분이 나를
뭐 해가지고 나 이런 말 해주는구나 그렇게 내가 여길 거예요. 나가 우리 시작한 것이 또 한 15년 됐고 예. 그냥 하다 보니까 할미들이 나가 이제 맛있는 거 해주면 먹으면서 흐뭇하고 아주 그냥 예. 할머니도 나를 막 이렇게 말때부터 죽여줘 가니까 나가 그냥 더 하고 싶고 예 그냥 예, 앞으로도 이제 나가 몸 움직이는 한 나 꾸준히 그냥 봉사할 거. 200년 전 의인 김만덕이 그랬던 것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나눔과 배품을 실천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서 세상은 여전히 밝고 아름답습니다. 만덕 할머니의 그 업적이 너무 정말 숭고하잖아요. 요즘에 뭐 이렇게 바삐 살고 또 이렇게 살면서도 항상 느끼는 것이 그 남에게 베푼다라는 게 그게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몇백 년 전에 400년 전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어렵게 사셨을 텐데 여기가 더 척박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평생을 모은 재산을 다 내놓을 수 있는 그 큰 통 큰 그 마음이 아무리 자다가 생각해도 정말 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요. 제가 혹시 전 제주도가 고향이거든요. 할머니 자손인데 물론 김 씨는 아니지만 뭐 그 김 씨 성 씨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이렇게 다 베풀었으니까 그때 우리 선조대도 그 죽을 얻어먹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해봅니다. 제주 토종 락밴드인 어쩌다 밴드의 신나는 음악, 제라진 소년소녀 합창단의 고운 노래로 김만덕의 정신을 새겨보는 은혜의 빛 콘서트도 이번 제5회 김만덕 주간을 기념해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 이주해 살고 있는 가수 장필순이 함께해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로 위로를 전하는데요. 은혜의 빛 콘서트는 사전 녹화돼서 김만덕 기념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사람 장필순입니다. 아, 오늘 제5회 김만덕 주간입니다. 아, 이 주간 동안 이제 많은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저는 은혜의 빛 콘서트라는 자리에 저도 이제 참여하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처음 너를 만났을 때 너는 작은 소녀였고 머리엔 체리꽃 너는 웃으며 내게 말했지 아주 멀리 새처럼 나르고 싶어 들어보셨나요? 이번 제5회 김만덕 주간을 맞아 마련된 마음 나눔 캠페인 밥 먹었을까인데요.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를 듣노라면 마음이 따뜻해져옵니다. 제5회 김만덕 주간 마음 나눔 캠페인 밥 먹었을까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친지들에게 안부를 묻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같이 만나진 못하더라도 마음으로 함께 안부를 물으며 사랑을 나누자라고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밥 먹었을까? 하고 함께 사랑과 마음을 나누시는 것 어떨지 그렇게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엄마 밥 먹었을까? 나 밥 먹었어. 너 먹으시냐? 오늘 바닥에 바람 많이 분다는데 조심 없어.
알았죠? 너도 조심해볼라이. 아빠님 보고 싶어요. 귀여. 맹주랄랑 보게. 우리 딸 밥은 먹어? 어, 엄마 금방 먹었어. 엄마도 밥 잘 챙겨 먹어. 너 잘 지내면? 그럼, 넌 잘 지내면? 우리 언제 만나 밥이나 먹게. 그래, 꼭 먹자. 연락할게.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세요. 제5회 김만덕 주간 마음 나눔 캠페인. 제5회 김만덕 주간 행사로 제주농협과 함께하는 사랑의 쌀 나눔 데이도 열렸는데요.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랑을 전하는 작은 나눔과 베품으로 의인 김만덕의 뜻과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제42회 김만덕 봉행제 현장부터 이 김만덕 주간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도 네. 현장에 있었는데요. 참 김만덕 선생님, 김만덕 할머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김만덕상을 수상하신 두 분은요. 김추자, 김경란 씨인데요. 봉사 부문을 수상하신 김추자 씨는요. 오래전에 어린 딸을 잃은 슬픔으로 봉사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독거 노인들뿐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봉사의 손길을 아낌없이 베풀어 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좋은 일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수상하신 우리 김경란 씨는요. 우리 여성 경영인으로 어려운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동안 또 아낌없는 지원과 또 사랑을 보내오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의인 김만덕의 후예들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김추자, 김경란 두 수상자분을 보면서 우리들도 앞으로 만덕의 그 나눔과 배품의 삶을 쭉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어랑어랑 TV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우리 10월의 마지막 주에 와 있는데요.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늦가을 또 이제 겨울이 오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데 네. 벌써 이제 추운 겨울을 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서요. 이제 정말 10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늦가을 만끽하시고요. 보드듯 하시고 저마다의 방법으로 가을 즐기시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